하는 이유는 네. 뉴스와 리포트와 여러 가지 우리가 실마리들을 꽂아야 되는데 실마리, 예, 실마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부터 봐야 되는군요. 삼성전자 얘기 아침에도 삼성 결국 이제 내년 좋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는 내년에 제일 좋아질 때 섹터가 어디냐? 그러면 삼성전자나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리포트 이제는 첫 번째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를 강화하는데 수혜주는 무엇이냐? 이 제목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삼성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투자 늘리면서 수혜를 받을 게 어디냐 이건데요. 삼성이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느 섹터에 투자할 것인가? 오늘 NH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쪽에 주로 이제 D램은 보수적으로 가고요. D램 쪽은 보수적으로 가고 낸드 쪽으로 공격적인 이 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요. 메모리 쪽에서 D램은 보수적으로 가고 낸드 쪽을 공격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일단은 뭐 낸드 쪽이 주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쪽에 수요가 지금 많은 상황들이고요. 또 경영권 승계 이슈로 지금 삼성전자는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걸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해 연말에 팔지 말고 붙들고 계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캐시카우인, 제일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돈을 많이, D램 쪽에 왕창 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나빠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많이 안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낸드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낸드는 그 이유가 또 지난번에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했거든요. 10조 원 주고 사서 비쌌냐 쌌냐 하는데 하이닉스가 낸드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론에서 176단짜리 3D 낸드를 삼성전자보다도 더 빨리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뭐 2등, 5등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삼성전자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예, 기분 나쁘다는 건 농담이고, 낸드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는 비메모리잖아요. 비메모리 쪽은 지금 대만의 업체 TSMC가 1인데 TSMC 잡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간 겁니다. 파운드리 쪽도 공급이 이제 부족해진다는 거고요. 파운드리 쪽은 평택, 그다음에 미국의 오스틴, 텍사스 옆에 있을 겁니다. 오스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서 NH에서는 파운드리 관련 매출이 비중이 높은 업체로 장비 업체로 PSK와 한미 반도체 두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쪽에 투자를 받고 어디가 수혜될 거냐. 여기도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 그때그때 우리가 좀 보면서 찾아야 되는 건데요. NH에서는 PSK. 이거 주봉인데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좀 쉬었는데. 이런 게 벌써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미 사실 리포트가 나오고 이러면 상당 부분 시장은 알고 있다. 얘는 한미 반도체인데 오늘 좀 조정이었지만 주봉으로 보면 얘도 강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쪽에 이제 의견들이 좀 모아진다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의 투자에 주목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낸드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고요. 자, 우리 패밀리들은 또 이제 왜 인도 얘기를 왜 가셨나? 인도가 아까 그 코로나 환자 많이 늘었다. 그걸로 이제 인도 간 건가요? 네. 인도 가보신 분. 인도 가보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인도 한번 갔다 왔는데,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인도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정말 갔더니만, 인도는 뭐, 길에서 차하고, 예. 소하고 같이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양반이고요. 개도 다녀요. 개. 하늘에 막, 이 건물들 사이에는 원숭이들이 이렇게 막 다니대요. 그러니까 인도 분들이
결국은 힌두나 이런 게 이제 살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살상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가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데, 예, 인도 한번 또 가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인도 가기 어려운 상황. 인도하고 중국하고 지금 또 붙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수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인도 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녹색창 찾지 말고,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해서 보세요. 참고로, 중국은 13억, 중국이 13억쯤 되죠. 13억, 14억 정도, 될 텐데요. 중국에 한 14억이라고 짓고, 인도, 그렇죠. 인도, 이게 감으로 하는 거, 일단. 13억, 10억, 6억, 돈 같네, 맞죠? 아파트 우리 10억. 네. 그러니까 중국이 13, 14억인데 인도 인구는 얼마나 될것 같아? 제가 이렇게 각이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인도요? 한 인구 3억? 5억?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우리 패밀리들은 똑똑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보면 보통 10억, 15억. 중국이 얼마예요? 중국이 15억, 어쨌든 중국 다음인데 중국이랑 거의 근사해요. 중국이 14억이 인도가 13억인가?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인도는 사실 또 어디가 있어요? 인도에서 떨어진 나라.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떨어졌잖아요. 거기 2억이에요, 2억.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 떨어졌거든요. 그거 합치게 되면 인도가 중국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다니까요. 그래서 네, 중국을 따라잡을 날이 온다는 거고, 인도의 영향력이 엄청,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인도 가서 그 첸나인가요? 그 현대차도 지금 인도에 가서 다 인도 시장 공략하는 거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에서 지금 뭐 맞붙어 가지고 뭐 총기는 쓰면 안 되니까 막대기 갖고 찌르고 치고 뭐 난리 나고,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인도 얘기는. 아,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는 문제예요. 5학년이라도 배워야 돼요. 자, 인도 얘기. 인도 인구가 무지하게 많다. 네, 인도 한 번씩 가보시라. 자,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샘을, 어디서 얘기했냐면요. KTB에서 얘기했을걸요? 한샘을 KTB 투자증권에서 어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왜 주목했냐면 스트롱바이 의견을 냈어요. 스트롱바이 의견은 증권사들이 잘 안 내요. 보통 매수 의견, 바이 의견은 무지하게 많죠. 뭐 웬간한 건 다 그냥 바이라고 하고 목표가가 현재가보다 높은데, 이 강력 매수 의견은 증권사들이 잘 안 내요. 마치 그 이런 거예요. 뭐 이 쓸 수 있는 카드 가운데 뭐 이거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옐로우 카드 있고 레드 카드 퇴장시키는 거죠. 이게 나쁜 의미지만, 예를 들면 무슨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 조커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내면 탁 그 올키라는 거, 이런 카드 가슴 속에 쟁여놓고 안 쓰는 카드, 이런 게 이 스트롱 바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KTB가 어제 한샘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 의견하고 16만 원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 한번 보실래요? 한샘이 어제 강력하게 올랐어요. 네, 한샘이. 이거 한샘 맞나? 주봉이라 깜짝 놀랐네. 일봉으로 어제 몇 프로 올랐나? 어제 5%. 어제 5%예요? 많이 안 올랐네. 어제 생각보다는. 예, 어쨌든 예, 오른 거죠. 5%면. 예, 스트롱바이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짐을 잘 안 진다고요. 강력 매수, 강력 매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왜냐하면 뭐 잘하면 영웅이 되는 거지만 못하면 완전히 이 비난의 회사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뭘 알고 있거나, 그러니까 강력 매수 의견을 잘 안 낸다니까요. 근데 어제 강력 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샘을 보는 건데, 어제 한 5% 올랐고, 오늘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오늘은, 보합인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좋은 얘기 나와서 오르면, 살 이유 별로 없다. 그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렇게 보는 건데, 한샘은 잘 아시죠? 한샘이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가, 올해 그 3월의 저점이 4만 6천 원이었는데, 고가가 12만 3,000원까지, 46,000원에서 12만 3,000원까지 겁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음식
시켜 먹고 음식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소비를 하고 싶은 사람은 TV 바꾸고 네 그리고 인테리어 바꾼다는 거잖아요 인테리어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 때문에 한샘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한 12~13만 원대 올랐다가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10만 원 조금 밑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강력 매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한샘 뭐 하는 회사냐고요? 가구회사잖아요, 가구회사. 가구회사인데, 예전엔 한샘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아파트 공사가 잘 되면,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 넣게 되면 아파트에 가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데, 요즘은 인테리어가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리하우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리하우스라는 한샘이 대리점을 만들어서, 이 대리점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시공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 D2C를 한데 D2C 플랫폼을 구축한답니다. D2C는 뭐냐면 다이렉트 투 컨슈머. 우리가 B2B, B2C 이런 얘기 많이 하죠. B2B는 기업에서 기업으로, B2C는 기업에서 소비자로 가는 건데 D2C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기업에서 중간에 어떤 이런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로 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플랫폼을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대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 유통업체에게 줄 마진들이 없기 때문에요.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굉장히 좋게 본다는 겁니다. 16만원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주가가 전전날 얼마였냐면 그 95,000원이었거든요. 95,000원? 95,000원이었는데 16만원이면 무려 68%의 주가 상승률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 한번 지켜봐야 돼. 진짜 어떻게 되는가. 한샘에 대해서는 많이 좋게 봤는데 그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앵간 빠진 걸로 알고 있었다. 근데 다시 얘기를 한다. 주가는 PSR 밸류를 했습니다. PSR. PSR로 해서 아까 PSR 1.6배를 적용했습니다. 보통은 PER을 적용을 합니다. 주가 얘기할 때. 얼마를 벌었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PER 10배? 이 잘 나가는 회사 20배? 이 회사는 엄청 잘 나가잖아. 전기차, 수소차 어디까지 할 줄 알아? 30배? 예. BTS 올라올 때는 얼마라고요? 50배 준 거잖아요. 주로 이익에 대해서 하고요. 이익이 시원찮으면 뭘 갖다 붙이느냐? 자산가치를 갖다 붙이죠. PBR. PBR에 1배 미만이면 싸다. 예, PBR이 건설주 같은 경우 0.34배예요. 엄청 싸다. 할인이다 이런 거죠. PSR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PR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거죠. 이익으로는 설명해 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PSR은 매출 비율이지 매출. 근데 이 논거 자체는 자 이제 한샘이 가구를 만들었는데 중간 대리점들에게 납품하고 대리점들이 그걸 하게 되면 중간에 대리점 마진이 유통 마진이 뭐 20, 30%는 떼줘야 될 텐데 자기들이 직접 고객에 간다. 그것도 리하우스라는 대리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만들고 아마 어떤 그 인터넷상의 그런 플랫폼 이런 걸 맞춰서 거기서 직접 하는 것 같아요. 비용을 더 줄이겠다는 거니까 매출이 많이 일어날수록 이익으로 곧 증가가 된다. 이런 점에서 PSR을 갖다가 이제 붙이면서요. 16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한샘 두고 보죠. 인테리어 최근에 하신 분 있습니까? 인테리어? 인테리어 하는 게 돈이 얼마 정도 드나요? 인테리어 보면 사실 인테리어 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인테리어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집도 아마 인테리어 비용 얼마나 들어요? 알려주세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 있어요? 집에 만약에 한 32평이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엔간 하려고 하도 몇백만 원은 말도 안 되고, 예. 한, 1, 2천, 2, 3천은 들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더 멋지게 하려고 하면 몇천만 원 정도, 들 텐데, 샤시 했는데 500 들었고, 그러니까 샤시 하나만 하는데도 500 들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30평형 때만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분 JJU님 직접 하신 거니까 말이 되네요, 그죠? 마이다스 손님은 4에서 5천도 들 수 있죠. 인테리어가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자기 하기 나름인데 기본이 5천이에요. 아브라카다브라님. 네.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다른데 100단위는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한샘. 네. 게다가 KTV에서 또 예. 강력 매수를 외쳤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추세적으로 보면 사실은 추세는 조금 이탈이에요. 이거 보시면 일목균형표를 일봉으로 보면 이 구름 때 이제 우리 김중근 선생님이 와갖고 저도 한번 일깨워줘갖고 자세히 보는데 구름 때 밑에 있잖아요. 그죠? 요 추세를 좀 이탈하고 내려왔거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제가 보는 20일의 요 이평정 추세를 살짝 깨고 왔습니다. 깨고 왔는데 오히려 뭐 더 좋은 기회이거죠. 이게 뭐 좋다 그랬는데 인테리어 좋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점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미 밑에 단에 있는데요. 저도 좀 눈여겨보려고요. 한샘. 당장 사자는 건 아니고 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인테리어가 정말 쭉쭉쭉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말 되네. 나도 바꾸고 싶네. 옆집 또 우리 아파트 보니까 계속 바꾸네. 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샘을 좀 봐야 되는 거죠. 한샘 좀 살펴보고요. 예, 리포트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그 한샘하고 그 KTV에서 지누스하고요. 한샘하고 지누스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 지누스는 매트리스 파는 업체잖아요. 미국에 뭐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에서 좋게 보는 거 얘기했는데 강력 매수한 건 한샘이니까 한샘 얘기 예, 하고요. 리하우스 견적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전체 5천 그죠. 아 이거 한샘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한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갖고요. 한샘이 어찌 될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리하우스라는 쪽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보다 새로운 플랫폼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제 포인트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한샘.com, 한샘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리하우스는 여기 어디 있나? 대리점 한샘몰 뭐 딱히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바로 보면 뭐 리하우스라든지 지금 얘기한 D2C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미리 찾진 않아서 바로 찾진 못하겠는데요. 뭔가 좀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없네요. 어쨌든 인테리어가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인테리어 값이 비싸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으면 한샘도 좀 눈여겨보도록 하죠. 인테리어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 뭐 새로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예. 젊은 세대들은 셀프홈 인테리어를 하신다고요. 그것도 좋죠.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거랑 제대로 이제 인테리어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요. 예. 근데 인테리어 이렇게 또 한샘에서 치고 나가면 문제는 동네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또 어려워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보통 야, 너 아는 사람 없어? 인테리어 이렇게 아는 분들 찾잖아요. 좀 믿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샘 같은 데서 하면 믿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또 동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좀 걱정이 살짝 들기는, 걱정 아닌 걱정이 살짝 드네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는데, 이번에는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주식을 잘 사고 파는 방법입니다. 제목은 초보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함정, 초보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초보 투자이신 분도 있고요. 투자를 꽤 오랫동안 이제 업력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다 이제 사실 학습 수업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윤지훈 전문가도 뭐 스캘핑 얼마로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100만 원부터 하라고 뭐 제가 방송 준비하는데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네, 경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하라고 하는 건데 초보 투자자가 피해야 할 함정 그냥 들어보세요. 초보 투자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초보 지나오신 분들 지나봤더니만 초보 투자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혹은 이제 같이 이 책방에 있는 혹은 투자하시려는 초보 주린이들에게 이런 거는 하지 말 거,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몰빵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몇 퍼센트 이르면 사지 말아라. 누가 뭐, 뉴스에서 들으면 사지 말아라. 이런 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제럴드 로브 얘기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뛰어들기로 결정한 초보 투자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투자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정식 거래소에 있는 유동성이 높은 주식을 먼저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하고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투자하러 들어왔는데 이거 좋다 저거 좋더라 유행처럼 사라지는 테마주 혹은 뭐 장외시장 요즘 장외시장도 저도 아는 분들이 장외시장 대박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 귀가 살짝 솔직히 됐거든요. 한번 관심은 많은데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데 투자해서 성공하겠다는 게 오산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 주식 투자하러 왔는데 파생이 장난 아니래. 뭐 인버스, 고버스, ETN 이거 대박이야. 네. 혹은 뭐 금 3,000달러 간대. 또 뭐 있죠? 비트코인. 또 비트코인 사면 직장 안 날려도 된다. 이런 얘기 막 들으면 귀가 얇어. 팔랑귀야. 네. 그래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논거를 들어보세요. 안타깝게도 이 상황을 보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잘 모르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명언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행동 반경은 더 넓어진다. 말 되죠?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행동 반경이 넓고 여기 오만까지 다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죠? 전문적인 분야는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고 파생도 했다가 아이고 곱버스 했다가 내가 지금 몇 개월 고생한 줄 아냐? 곱버스 곱자도 꺼내지 마. 짜장면 곱빼기도 곱자도 꺼내지 마.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신규 상장주래. 상장주 막 갔다가 아이고 이쪽도 몇 주 못 받고 뭐 고생이구만. 예. 영끌에도 몇 주 못 같아. 비트코인이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 아는 부자로 투자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성공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파생이나 이런 것보다는 파생이나 장외시장 이런 것보다는 주식시장에 있으시고요. 주식시장 중에서도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한두 개 정도 정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야, 이 대세가 어차피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바이오야, 바이오. 예. 그러면 상장된 2,300개 종목 다 어떻게 합니까?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이제 좀 파는 겁니다. 바이오는 나한테 물어봐. 예? 그래서, 그렇게 바이오나 혹은 IT나 이런 쪽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방송에 출연시켜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 채팅하는 곳에서. 네. 제가 사실 바이오 쪽은 조금 알거든요. 제가 10년간 연구했습니다. 좋은 기법이나 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요. 예, 뭐 줄기세포 혹은 뭐 그 안에 더 줄일 수도 있죠. 여기 지금 줄기세포 얘기하신 분 있는데 제가 줄기세포에서 다니는데 줄기세포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 그런 분들 있으면 여기서 출연료 청하시라니까요. 제가 받아드리고 출연료도 드릴게요. 진짜로. 예. 와서 그 정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약업계 계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그런 얘기 해주시고 방송도 한번 타시고 저도 만나시고 예, 출연료도 드린다니까요. 어쨌든 그 무슨 얘기했느냐 자기가 잘 아는 분야로 바이오 쪽을 좀 깊게 파면 바이오 업종 가운데는 압축이 될 거 아니에요. 한 20, 30개 정도 그중에 깊게 파는 거죠. IT 야 IT는 뭐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IT 소부장 종목이 너무 많아요. 뭐 EUV 그다음에 뭐 팹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비메모리 쪽에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쪽을 전문가 자기 일이랑 연관되면 더 좋죠.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이 결론은 이겁니다. 초보 투자자의 첫 번째 매매 원칙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단 겁니다. 제럴드 로브가요. 근데 거래소에 상장된 유동성 높은 주식을 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고 팔 때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거래 비용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정규 상장 시장이 아니면 거래소가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장외 시장에서 사거나 뭐 이러면 비용이 더 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ETN 같은 경우 아시죠? 지난번에 원유 선물 ETN에서 한번 난리 브루스가 난 적이 있는데요. ETN 같은 경우 수수료가 1.5%예요, 1.5%. 지금 수수료 얼마죠? 0.
0.02막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1.5%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식 거래소에서 이렇게 매매가 많이 되는 거래비용이 싸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거래가 많이 되면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아, 엊그저께 그 얘기 하시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끝나고 봐가지고 그거 못 했는데요. 재벌들도 뭐 돈을 뭐 아끼나요? 그러면서 그때 재벌 얘기하면서 그 본부장님 뭐 얘기했었죠? 재벌들이 뭐 어떻게 돈 아끼냐고요? 뭐 굉장히 조그만 거에 재벌들도 아끼냐 그러는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그 다음에 삼성, 현대, 또 어디에요? 이건희, 정몽구, LG를 들면 뭐 구본모 회장 셋이서 골프를 치러 가게 되면 골프를 딱 칠 때 이렇게 골프 공위에다가 이렇게 이 T라는 걸 꽂거든요. 나무대기나 플라스틱을 딱 꽂아요. 그 다음에 공을 이렇게 딱 얹어요. 처음에 T샷 할 때. 그리고 이 나무대기 하나가 굉장히 싼 거 근데요. 부품이에요, 부품. 우리 얘기하면 물건, 쌀 때 이런 고무밴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티 찾으려고 티가 팍 날아가요. 골프 치시는 분도 알겠지만 티가 멀리 날아가는데 대충 이렇게 찾다가 저기 있네요. 죽고 없으면 가자 하거든요. 근데 이 재벌들이 골프 치다 보면 골프 티 찾느라고 진도를 못 나간답니다. 그 재벌들이 아마 글쎄 단가를 몇백 원 할까 그거 찾으려고 그만큼 아낄 때는 유동나게 정말 불필요한 돈은 1원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재벌들이고 대신에 큰 돈을 쓸 때는 왕창 쓰는 거죠. 뭐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기사 나왔습니다만 전 숙명여대 그 총장 얘기하기를 그 건물 짓는다고 100주년 화대들이 100억인가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원짜리 골프티는 찾으면서 100억은 흔쾌히 쾌적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쓰는데 작은 돈을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 차이, 그러니까 이 트레이더들이 얘기할 때 매수 호가에 사고 매도 호가에 팔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호가 차이를 잘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건데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은 호가 공백이 확 떠 있어요. 보통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6만 2천 원이었다 그러면 6만 2,100원에 사자 61,900원에 팔자 이렇게 촘촘하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들은 시가가 62,000원인데 사자는 69,900원, 팔자는 63,000원 이렇게 호가가 확 떠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살 때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 낮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매수와 매도 호가를 줄일 수 있다. 거래량이 적으면 또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요.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하고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해요. 좋은 점은 품절주라는 거 그거죠. 품절주는 유통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품절됐다는 거니까 올라갈 때 막 옛날에 양지사 뭐 이런 몇 개 종목 또 뭐 있었죠? 날아가는 종목. 물량이 없대.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팔고 싶을 때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거래가 하루에 뭐 몇천주 몇 개 안 돼.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의지에서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맘대로는 아니지만. 근데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적으면.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주가 흐름을 관찰할 수 없다.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악재가 나오면 그날 주가가 빠지고, 호재가 오르면 그날 방 오르고, 예? 이렇게 기업의 그날그날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래가 없는 종목이나 정규 거래소에 있지 않은 종목들, 저기, 장외시장에 있는 어떤 종목이 그날 뭐 예를 들면 대주주가 뭐 무슨 이상한 일 했다 혹은 호재 나왔다고 해서 반영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뭐 하루에 거래 몇 주밖에 안 돼요. 거래가 없는 날도 있어. 그런 것들은 기업의 이 본질 가치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처음 투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주린이들 초보 투자하시는 분 계시면 초보 투자자들의 첫 번째 매매 원칙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요거 증권거래소란 뭐 코스피 코스닥 공이 얘기하는 겁니다. 장외시장이 아닌 거래소니까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량이 풍부한 많은 주도주에 집중하라. 그것만 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증권업자들이 띄우는 주식 싸구려 저가주 그럴듯한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된 신성기업의 주가, 작전세력이 무료 투자 강연회에서 선전하는 주식, 각종 선전물의
대박주라고 이름이 써 있는 주식은 예, 아예 눈길도 주지 말아라. 예, 이게 제럴드 로브라는 분이 제럴드 로브도 또 전설적 투자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어제 그 제스 리버모 얘기해드렸잖아요. 제럴드 로브도 아, 미국에서 20세기 아주 투자로 이분은 브로커였는데요. 그러니까 증권사 우리가 얘기하는 증권사 영업직원인데 대단히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존경받는 그런 트레이더가 제럴드 로브입니다. 그의 책 제목이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 이런 책이 유명한데요. 투자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제럴드 로브가 예,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이재용 회장이 너무 불쌍해요. 왜요?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잖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고 이건희 회장도 불쌍하지 않아요? 그 정말 한국 최고의 재벌인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사실 이미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맥만 유지하기, 저압, 뭐, 산소치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돌아가신 게 6년 만인가요? 죽어도 죽지 못하는 게 재벌의 인생입니다. 왜냐? 자식들이 지금 교통정리가, 지분정리가 안 돼서. 그거 지금 5년, 6년 동안 삼성이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안이 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삼성물산, 삼성 지배 구조 개편에서 굉장히 보라는 거예요. 네. 이재용 부회장도 네. 괴롭겠죠. 네. 아버지가 너무 크면요. 자식들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 장관이었어. 뭐 이러면 자식이 그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뛰어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패밀리 가운데 뭐 저를 포함해서 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이 너무 좋지 못해서 나는 뭐 흙수저야 이런 얘기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수저가 되면 좋을 거 아주 스트레스 엄청난다니. 그 도올 선생 있죠. 도올 김용옥 도올 선생의 그 목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노자가 말이야 이런 우리 도올 선생님이 호가 도올이잖아요. 도올이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 왜, 그 호를 지은 이유가, 돌 선생이 고대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 집안에는 고대간에는 돌대가리야. 어떻게 민간도 아니야. 다 서울대, 뭐, 이런데, 그, 하버드 갔는데 자기는 고대 나왔고, 자기는 집에서 돌 취급받아서 돌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렇게 유명한, 동양 철학자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크면요. 자식들이 그 산을 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힘들다는 얘기인 게 저도 이해는 가고 또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네, 해야 할 일이 뭐 있는 거죠. 삼성전자로 스윙 단타 치신 분도 아브라카다브라님 그래서 보셨겠네. 예, 그렇죠. 뭐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예. 오늘 그 금요일인데도 여러분들도 많이 와 주셨네요. 금요일이니까 좀 또 리플래시 하시고, 다음주는 또, 다음주에 고민해보면서요. 다음주도 또 초대석에, 다음주 그 예고 제가 한번, 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잘 가는데, 시장은 항상 잘 갈 때, 예,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잘 갈 걸로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개인적으로 크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저에게 어제도 제가 한 시간 동안 설교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자꾸 알려주세요. 그분은 이제 글로벌 투자랑 뭐 몇십억 투자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장 상황에 대해서 변곡점이 왔다고 그래서 들어보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기 버스 타가지고요. 지금 통화하기 좀 어렵습니다 했더니 그냥 들으세요. 그래갖고 한 시간 동안 귀에다 대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상당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국면이 오는 것 같다. 특별히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뭐 이런 얘기 그냥 해도 되겠죠. 예, 나스닥이 30% 정도 빠질 거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장이 빠진다는 건 비관론을 조장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런 시각도 있다. 네, 변동성에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을
수요일 날 초대석 시간에 모셔서 예, 지금은 네. 숏을 칠 때다. 숏이 뭔지 아죠? 롱은 바이고 숏이 이제 셀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숏을 쳐서 돈을 벌 때고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 그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초대석에 모실 거니까요. 다음 주도 또 함께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고민을 하시죠.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현금 준비해 두어야 되냐고요. 예. 현금 준비하고 셀 칠합니다. 셀. 그래서 어쨌든 선물을 좀 매도하든지 뭐 하나의 시각이긴 한데 다음 주에 듣고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먼저 방을 나가려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 날씨가 추운데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점점 더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출연해도 돼요? 이런 얘기 하시면 웰컴입니다. 웰컴.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로 우리 주식쇼가 조금 더 찍먹이냐 부먹이냐. 예. 저요? 부어먹는데요. 예. 만수로 초대해달라고요. 만수로. 만수로, 돈 세다 잠드는 만수로요. 이분이 아랍에미리트인가요? 만수로? 네. 한번 섭외해보겠습니다. 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